우리 이제 너무 생각해. 네, 안녕하세요. 멀리서 보면 푸른 보험에서 여주인 역할을 맡고 있는 박지훈입니다. 첫 촬영을 하는데 오랜만에 이 촬영을 해가지고 떨리기도 하는데요. 뭐 연습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촬영을 하는 게 현실감 있다 그래요. 네? 잠깐 사무실에 갔다 왔어? 그냥 자기 할 말 다 하고 가버리는. 네, 그런 거지. 엄청 시끄러워. 아, 선생님 조심하세요. 계속 피나실 수도 있어요. 조심. 여준이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. 도와주신 모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멀리서 보면 푸른 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멀리서 보면 푸른 봄에서 소빈 역을 맡은 강민아입니다. 안녕. 어제 사실 비가 와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캠퍼스에서 시작을 하니까 정말 대학생이 된 것 같고 설레는 기분으로 시작했습니다. 짠. 근데 제가 쓴 거 아니에요.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준이보다는 제가 나을 것 같아요. 이랬지 마. 아유, 귀씨가 이게 이제 이거 아니 이거 없어요. 제가 다 저런 거예요. 왜요? 이거 화장품 얼마나 예쁜데. 앞으로 소빈이의 귀여운 모습을 더 잘 표현하도록 해볼게요.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재밌는 현장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찍어보면 안 돼요? 지금은 수연템입니다. 수연템. 지금 우리 준이와 소빈이가 촬영 중이죠. 인사해주세요. 수연템이에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좀 더운데 덥진 않으세요? 예, 방금. 괜찮아요? 예, 괜찮아요. 저기요, 소빈씨. 소빈씨? 네, 네. 성의 있게 좀 해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멀리서 보면 푸른 봄에서 수연 역을 맡은 배인혁이라고 합니다. 첫 촬영인 만큼 항상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는 것 같은데요. 막상 현장 와보니까 감독님도 그렇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너무 편하게 잘 챙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촬영 잘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연이가요. 보이십니까? 비록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안 가고 있어서 가긴 가려고요. 이게 또 싫어도 있고 그래.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봐. 수연이라는 역할이 되게 무뚝뚝해 보이고 시크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많은 내적인 감정들과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힘든 상황이지만 촬영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이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. 더욱더 멋있고 재밌는 모습으로 6월에 찾아갈 테니까 저희가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눈이 부셔가지고